이번 시간은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두 종목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최고의 맛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뽑은 최고의 맛 종목은 가스텔 바자기입니다.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지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익숙하실 수 있는 종목, 네, 가스텔 바자기죠. 원래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였죠. 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주택거래는 안 되고,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동이 좀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 골프장으로 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 있었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최근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바로 가스텔 바자기입니다. 골프 의류와 골프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럼 실적은 뭐에 연동되겠어요? 골프를 많이 치면 실적이 좋아지고 많이 안 치면 안 좋아지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과 이제 골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는 대중화까지는 아니고, 근데 아직은 조금 이제 여유 있거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치는 막 그런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대중화가 됐습니다. 이제 뭐 20대, 30대 분들도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스크린 골프 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커졌잖아요. 골프존 같은 것들.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치시거나 이전보다 골프가 굉장히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골프 인구가 560만 명에 육박해요. 인구 한 9명 중에 1명 정도는 골프를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일본의 골프 인구를 추월했다는 것은 이제 골프가 정말 대중 스포츠의 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스텔 바자기 캐주얼이라든지 에슬레저를 비롯한 그 다수의 신규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시즌을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은 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결국은 기존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시장에서 그 기업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스텔 바자기는 기존 사업을 튼튼히 하면서 신규 사업을 도입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네,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이제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공급망 문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있었잖아요. 가스텔 바자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유통구조 효율화 작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결국은 네, 골프의 대중화입니다. 이전보다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올해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강하게 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죠. 100억에서 200억 실적 낼 때보다 마이너스 50억 적자에서 10억 흑자로 돌릴 때가 보통 주가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 모멘텀 중에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도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 기대감 충분히 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매물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매물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선 아예 이제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물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기술적인 방법론 상으로서는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전 런앤런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이전 강의 또 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